굿모닝 노트입니다.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간밤에 연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젯밤 미국 증시는 보합권 혼조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0.3%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 상승세는 애플 시적 호조에 의한 상승세라고 보이고 장중에 그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에는 하락전환하면서 마감했는데 그 이날 그 부담으로 작용했던 요인이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WHO에서 긴급 회의를 통해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할지에 대한 그 회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회의는 오늘 제네바에서 아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로 마감하고 저녁에 발표될 것으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그 국제 만약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그어한 단계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 위험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좀더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간밤에 또 중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를 탤리한 것을 보면 감염자 수가 이제는 어제는 한 5천 명인데 이제는 6천 명. 그리고 사망자 수가 어제는 130명이었는데 이제는 160명.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부담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견, 그리고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 등등이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점에서, 그래도 중국 경기에 둔화 압력을 줄수 있는 요인이구나 하고 시장이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부담이 느꼈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뉴욕 연은과 더불어서 그 리포 오퍼레이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파월 의장의 말로는 4월까지는 리포 오퍼레이션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시장에서는 이거를 줄이고 싶은 뉘앙스를 풍겼다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하반기에 리포 오퍼레이션스 그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면 유동성 축소는 그 주식시장에는 악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미국 주재 그 실적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실적들이 발표된 거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이번 주 정말 많은 실적들이 발표됩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살펴드리기 어렵고 가장 시총이 큰 그리고 관심이 많은 기업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어제 발표했던 그장 마감 이후 발표된 애플 실적은 역시 호조를 보이면서 애플은 2% 상승을 했었고 어제 간밤에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실적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생산량이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생산량이 시장 예상치에서 꾸준히 이렇게 잘 발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외로 6%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호조를 보였는데 실적 호조 보인 그주 원동력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년 대비해서 62% 매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장외로 2% 상승하고 있고 하지만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그 영업이익이 그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건 사실이지만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둔화세를 보인 이후에서는 광고 사업 규제 강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시장 의견 때문에 장외로 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 실적을 발표한 그 기업들 중에서 GE, 보잉, 맥도날드 있었는데 GE, 보잉은 그 시장 예상 대비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잉은 워낙 그 감익이 예상되었지만 그 현금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했다고 발표된 이후에서 그 상승했고 그리고 GE는 그 산업 그 현금 흐름인가요? 거기에서 그 양호하게 발표됐고 그 맥도날드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FANG 기업들이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대충 다 나온 건가요?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존이 발표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이 초미 관심은 우리가 워낙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네. FOMC 저기 그 결과들도 좀그 분석해 봐야 되겠죠? 네, FOMC에서 이번에 특징적인 점이 일단 2020년에 첫 FOMC였다는 점, 그리고 이번 그 올해에는 통화정책만 보면 기준금리만 본다면 동결에 대한 의견이 가장 컨센서스고요. 뭐 페드워치를 본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이냐, 페드워치를 보면 0.3%로 보고 있기 때문에 1회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관심 있었던 게, 금리 동결은 예상하고 있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견, 그리고, 리포 오퍼레이션스에 대한 그런 향후,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 얼마나 그 감염자 수가 늘어날지, 과연 WHO가 긴급 회의를 통해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 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 그래서 신중론 스탠스를 보였고, 그리고 리포 오퍼레이션스에 대해서는 거의 매달 그 리포 오퍼레이션스에 대해서는 그 연준이 그 계획을 조금씩 이렇게 알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었습니다. 뭐 다음 달에는 2월 달까지는 연장할게, 3월 달까지는 연장할게. 하지만 이번 FOMC 미팅에서는 4월 달까지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계속적인 질문에 답해서는 그 장기적인 플랜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영원하게 리포 오퍼레이션스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라고 얘기하지 않은 점에서 시장은 부담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막판에 기자회견이 있었던 그 시점에 하락폭을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금리를 조만간 어떻게 그 변동시키는 그런 결정은 안할 걸로 보여지는 거죠? 네, 이번에 그 저희 하우스도 동결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 만약 있다면 하반기에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하우스 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야기하는 건잘 모르겠다는 네, 얘기죠. 맞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인데, 우리 시장 오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판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이유는 반도체 지수가 1.8%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자일링스, AMD, 실리콘랩 등 실적은 양호했지만 가이던스가 예상 대비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일링스, AMD, 실리콘랩 등 5%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1.8% 하락했고, 국내 증시는 반도체 증시에 반도체 지수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의 하락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지만 다른 업종들은 다그그 실적들에 따라서 개별 이슈들에 따라서 변동이 보일 거기 때문에 종목 장세, 하지만 반도체는 하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뭐 여전히 저기 그 핵심이 반도체 전후방 그런 저기 그 종목들인데, 네. 근데 저기 그 반도체 쪽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면 오늘 시장이 조정받는 것도 불가피한 네.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